얼마 전부터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일부 지역에 강제 전력 공급 중단이라는 강수를 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 와인 산지인 소노마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를 타고 솟구쳐 오릅니다. 와인 산지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북부 소노마 지역에서 현지 시간 어젯밤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거센 바람을 타고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 가까운 지역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These are actually the vineyards. And according to the signs we've been seeing, these are cab grapes. You can still see the grapes here. And then look how close we are to the fire here right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s.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현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산불 발생 지역 주민 1,700여 명에게 강제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전력회사들이 소노마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산불 방지를 위해 강제 단전 조치까지 내렸지만 불길 확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It's been really windy all night long. We have this to deal with. throughout most of the day with these red flag warnings, so definitely not out of the woods yet. 남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동쪽 샌 버너디노 지역 역시 강제 단전에도 불구하고 또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이번 주말부터 엘 디아블로라고 불리는 극도로 건조한 바닷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산불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